조금 구설 타요. 좀 안 좋았죠. 지금 막바지야. 어? 11월 달 막바지라고. 근데 왜 자꾸 구설수 보이고 이동수가 보이는데? 이동수요. 내년에. 뭐 딱히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고. 마당에 이동수 있다면 전화 주셔. 네. 이동수라는 건 어떤 이동수를 말해? 직장 이동, 집 이동. 직장 이동, 집 이동. 직장도 이동할 수도 있고, 집도 이동할 수도 있고. 변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느닷없이. 근데 아빠의 눈에는 그게 내가 지금 보여요. 어느 쪽으로 직장입니까? 집입니까? 보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집도 이동하실 것 같은데, 집을. 집을요? 아. 지금 사시는 데가 예. 어디셔? 저는 학교 기숙사에 있고요. 네. 집사람 구미에 있거든요. 구미랑. 머니 예? 멀어. 구미 멀지 않아요? 멀죠. 3시간 정도 걸리겠는데. 근데 집 이동할 생각 안 해보셨어? 월세가 끝나긴 끝나는데, 제가 2년을 연장한 건지, 1년을 연장한 건지를 몰라갖고, 집에? 예, 내년 3월 달이거든요? 근데 1년인지, 1년이면은 내년은 아니고, 연장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동수가 있어요. 아. 이동수가 있으시고, 사장님, 내년에는 사람을 조심하라 나오네. 사람. 여자 문제 때문에 저가고 있다, 그래. 근데 그거를 조심하라고 나와. 여자 문제요? 조심하고 니가 사가 낀다, 그래. 지금 사장님 여자 있다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되겠어. 예. 네. 꼬인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라. 여자건 남자건 조심하라. 그 소리예요. 예. 구설을 타고 있다. 내년에. 내년에는 진짜 내년엔 최악이야.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도 그랬지만 올해부터 지금 예. 계속. 그러니까 내년이 안 좋으려니까 어제부터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게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잖아. 머리 아픈 것보다도 이제 안 좋았죠. 직장 상사하고도 좀안 좋았고. 왜 이제 딱히 뭐안 좋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집사람 사업이라든가 지금 미용실 하는데, 네. 그거라든가 해서 이제 내년에 좀 어떤가 싶어. 사장님이 그좀 예민해. 그런 부분이 있죠. 예민한 부분. 예민한 부분이 있어. 조금 미리 생각을 하죠. 망상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그런 게 있어갖고. 근데 두 분이 예. 붙어 살 수가 없어. 살이 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모가 밑에서 예. 가게를 하시고 본인은 위에서 숙명가를 걷는. 그러니까 부부가 두 분이 충이 껴있고 원진이 껴있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도 떨어져 사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부부 그래도 사시는 거야. 그래서 붙어 살았으면 벌써 쪽났어. 사실은. 초반에 좀 났죠. 초반에 쪽났어. 맞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좋은 일 있으면서도 이렇게 구설 탔는데. 뭐 그렇게 구설수기보다도 직장 상사랑은 이제 좀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거는 그렇지. 그거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딱히 전 구설수 남한테 이렇게 뭘 한다든가 저는 그런 거라 잘안 하거든요. 원래 성격이 네. 사장님은 고지식해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고지식해서 네. 너미 해줄지도 모르고, 너미서 이거 뺏어올지도 모르고, 내 것도 그냥 내걸 하나 더 주면 좋지. 그런 분은 아니야, 사실은. 착해. 뺏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뺏지는 않는다고. 내거저 준다고, 오려. 예. 그러니까 고지식한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뭐 때문에 왔어? 내년, 운세? 예, 운세하고 집사람이 이제 내려간 지가 2년 차, 내년이면, 내년 4월이면 3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려갔을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가 하고 애들 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산모 그잘 돼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예, 코로나 때 내려갔다가 예. 네.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 그치. 고정적으로 이제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가 싶어서요. 산모는 내년부터 좀 괜찮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간관계나 잘 적응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애기들은, 여기 열녀들이 아들이요? 예. 이 애기는, 큰아들은 얘는 개띠잖아. 예, 개띠입니다. 7월생이잖아. 예. 이 경찰적으로. 좀 고지식해요, 애가. 고지식하거든.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거든. 그러니까 경찰적으로 밀어주시라고. 군인, 경찰, 소방관. 그런 쪽으로 좀이 얘기가 출세길 있어요. 공부는 못 해갖고 지금 음악을 하는데 네. 이제 얘가 이제 음악을 해서 이제 군악대 응. 들어가갖고 그냥 거기서 발톱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고집이 너무 세. 그 점은 세죠. 자기 주장 거. 근데 군대 가서 말뚝을 박으셔도 군약가로 하셔도 되죠. 나쁘지는 않아요. 그쪽으로 경찰, 이 얘기는 경찰 쪽에. 이제 군대 가서 말뚝을 박든지 경찰 쪽에. 그리고 이제 소방관. 그런 쪽이 맞을 거예요. 고지식 해갖고 애가 좀이 얘기가 20살 군대를 가서 저게 하면 좀 바뀌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뀝니다. 바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뭐 말도 잘안 하고 원래부터 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기숙사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 주장이 센 거예요. 엄마랑은 안 맞아. 엄마랑 저랑도 안 맞는데 에이, 안 맞아. 이 딸내미는? 딸내미 같은 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여기 오빠 있는데? 이 딸내미는 4월, 3월생이니까. 오빠는 그런 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딸내미는, 삼재인데, 악삼재. 딸이 3대 3나? 예, 딸내미가 삼재예요. 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오빠도, 물론 아들도 신경이 예민해졌는데, 이 딸내미는 더 예민한데? 뭐 이제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 딸내미는 쉽게 얘기하면 선생 아니면 간호원 쪽으로 하셔도 돼요. 밀어붙이셔도 돼요. 공부를 못 해갖고 둘 다.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예. 그리고 내 팔자에 운도 있고, 공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내 팔자에 그 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운이 좀 있습니까? 둘 다? 아들내미는 운이 있어요. 근데 딸내미가 지금 삼재라, 내년에 악삼재라 조금 안 좋아. 딸내미는 친구를 좀 조심시키시는 게 좋아요. 둘 다. 지금 참 예민해져 있고 친구밖에 몰라요. 사실은. 아들내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빠가 좀 다스려 주셔야 돼. 지금 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엄마도 아빠 좀 떨어져 있잖아. 근데 그다지 엄마는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 많이 못 쓰죠. 네. 근데 아빠가 그만하 그래도 아빠가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신경은 좀 쓰는데 예. 이제 애들하고는 안 맞죠. 예,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엄마가 해야 될 거를 제가 아빠가, 대신 해버리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아빠가 그래도, 아빠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사장님도 지금 힘들어, 사실은. 심적으로 많이 예, 힘들죠. 많이 힘들어. 예민해 있고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애기들한테 좀 신경을 써시는 게 좋겠어. 특히 아들. 그렇죠. 맞습니다. 아들했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들, 여자친구 있을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생겨요. 생겨요. 네, 앞으로 좀 생기거든요. 여자친구를 생기는데 조금 안 좋아. 생기다 보면.
이 얘기가 고지식하는 건 해. 근데 지금 내년 되면 호기심이 막 발동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 내 후년은 호기심이 발동해져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놀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빠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 예. 이 여자차가 단속을, 이, 왜 단속을 하냐? 남자건 여자건 요, 그때, 19, 그렇지. 20살 때 인생 예, 망칩니다. 예. 예. 그때 좀 아빠가 아. 단속을 했으면 좋고, 그 피임을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그때 한 고비 넘겨야 돼요. 아빠도 힘들고, 참 짜증나고 힘든데, 이 아들내미, 딸내미 좀 민감하게 좀 신경을 썼었으면 좋겠어. 19, 20살 때만 잘 고비, 21살 때까지 3년만 잘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얘기들이 승수창무하니까. 철을 좀 드니까. 아, 3년. 지금 3년이야? 지금 3년이라고 얘기 나오네? 그렇죠. 3년이면 뭐 아들놈 고등학교 졸업하고 딸도 뭐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이나 되겠죠. 몰라, 지금 딱 아빠도 힘든 거는 아는데 애기들 지금 아들은 아들대로 여자친구 때문에 고치 아플 일이 있고 네. 딸내미는 또 친구들 때문에 독서하고 그러니까 딱 3년만 신경 써달라 그러네. 그래도 딸은 덜해. 아들이 문제야. 아, 얘가 한번 굳이 피우면은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무뚝뚝하지. 말을 안 하고 무뚝뚝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고집 피우면은 그게 더 미치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그렇죠. 고집 피우는 거하고 말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거. 이 친구는 옷박 지르면 안 돼요. 살살 구실러 가면서 얼리고 뺨쳐야 돼요. 구실러 가면서. 예. 그리고 친구처럼 이렇게. 근데 아빠가 예. 이 얘기를 아무리 거치를 안 준다래도 친구처럼 자꾸 접촉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예. 접촉을 하셔서 예. 자꾸 좀 하셔야 돼. 지금은 애들은 요새는 자기가 우선이야. 엄마 아빠가 우선이 아니고 지네가 맞아. 우선이야. 그러기 때문에 마인드가 자기밖에 모르고 친구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니들은 너는 장남이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걸 네가 장남을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을 시키셔야 될 거야 아마.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얘기는 해줬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어려요. 생각이.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세뇌교육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요때 고비만 잘 넘었으면 자기 주장껏 잘 나가요. 근데 요 고비 여자 때문에 빠져버리면 평생 못 일어나. 평생이요?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예, 예. 얘라도 나봐. 그러게요. 5점이, 방법이... 5점이 된다고, 애라도 생기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3년 동안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들내미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애 생길까봐 걱정되니까, 거기서 만약에 애 생기면 아들내미 인생 주저앉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주의해 주라고. 이 애기 머리도 좋고, 모든 게 좋거든요. 근데, 그 고비, 3년 고비가 고비야. 앞으로 3년? 네. 그것만 잘, 내조를 잘 해주시고, 사장님은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지 마세요. 안 입고 들어오도 그냥 피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에 부딪히고 구설이 있거든. 구설이 있고 자꾸 잘못하면, 사장님이 참다 폭발해버리면, 에이씨. 너도 그 자리에 모든 게 다시 그냥 뛰쳐나올 성격이거든. 그렇죠. 이제 많이 참았는데. 근데 그게 아... 지금 참았던 게 지금 잠잠해져 있어요. 좀 있으면 이거 폭발, 내년에 폭발할지도 몰라. 내년에는 사장님이 파괴살이 있어. 파괴살이 있어서 이 폭발 파괴살이라거든. 네. 참다 네. 폭발하거든. 좀 어떻게 마음 좀 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년이는 그거를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아까 집사람은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네. 뭐
계속 괜찮아지겠죠. 건강은 좀 어때요? 똑바로 얘기하면 사장님보다 나. 사장님 나 몸 챙겨. 저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는데 뭐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내년에 사장님 네. 몸도 지치고 네. 마음도 지치고 다 지쳐요. 내년에 사장님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엄마는 자기 몸 다 챙겨요. 근데 사장님이 챙기시라고. 예. 챙겨야죠. 금전은 뭐 어떻게 괜찮습니까? 내년에는. 내년까지예요. 사장님. 턱걸이겠네. 내년까지 힘들고 내 후년부터 괜찮아요. 그 괜찮다는 게 저야 뭐 이제 직장 생활이니까 박봉이잖아요. 집사람이 괜찮아진다는 얘기. 내년까지만군요. 네.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대출받아 하고 뭐 저기 하고 행계 있어 갖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건물 그러니까 상가 두 개를 샀어요. 북한에 살았고 이제 원금도 못 내고 이자만 내고 있거든요. 부자네. 상가 두 개 샀으면 다 빚이죠. 이자만 내고 있다니까요. 상가 두 개를 산 거를 지금 거기서 미용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내려갈 때 생각한 만큼의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 저도 이제 대출 땡길 때 다 땡겨 쓰고. 뭐 집사람이야 이제 그거 이제 있으니까. 사장님, 인제 생각난다. 인제 생각나네. 예. 그래 갖고 좀 뭐 현상 유지하는 데는 되는데 앞으로가 이제 계속 그런 현상 유지하면 될 것 같으면은 이전에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했어. 무리는 했죠. 근데 생각 외로 코로나 때 되돌아 한 거니까. 근데 왜 대구주로 거기 누가 있어요? 대구주로가 내려가셨어? 그때 이제 처남이 있었는데 이제 처남도 이쪽에서 레일을 하고 레일아트를 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상가가 어떤 식이냐면 성성동 있죠. 그런 알아요, 그치. 단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행동 그래갖고 거기서 했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었죠. 아 그래 혹시 집사람 직원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나요? 아 직원이 안 들어와요. 하나는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잘해요. 인복이 없어 사장님. 여기 엄마는 인복이 없어. 인복이 없어요? 인복이 없어서 직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엄마 자체도 또 까탈스럽고. 그렇죠. 까탈스러워. 올해 직원들이 올해 배겨나지를 못해. 직원들한테는 잘해주는데 근데도 잘해주는데도 까탈스럽다고. 실력을 보죠. 그러니까 천안하고 저 밑에하고 조금 수준 차이가 있죠. 근데 왜 굴로 내려갔어? 나는 천안 차라리 천안 사지 왜 굴로 내려갔냐고 나는 그게 문제요. 천안에서는 그 돈 가지고 뭐 그렇게 해줄 못해요? 네, 해줄 못해요. 그쪽이 더 싼가요? 좀 낫죠 여기보다는. 아 여기는 1층만 2층, 3층만 가도 뭐 저기 하잖아요. 1층은 아예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격대가 조그만 평수도 뭐 3, 4억, 4, 5억 가잖아요. 아파트에서 사는. 근데 거기는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래도 이자만 내고선 천안에는 그것도 없어서 난리인데 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이자 내기도 힘들잖아. 뭐 그런 건 다 되는데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 이쪽 저쪽 다 갚으면 돈 버는 거죠 뭐. 갚아서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 하고 땅 대출 이렇게 해서 그냥 원금 뭐 저는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고 집사람은 이자만 내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부족할 때마다 이제 땡겨 주고 그랬는데 아 이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아무래도 지치시지 사장님이. 네, 그러니까. 근데 올해까지 내년까지만 힘드시면 내후년부터 괜찮아. 되게 힘들어요. 이게 심적으로 뭐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라든가 애들 학비 뭐 이렇게 했는데도 힘들죠. 아무래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진짜 상당하고 싸우고 많이 뭐, 부딪히죠. 부딪히고 내년까지만 좀 버티세요. 아 그리고 저희 뭐 상복 입을 일은 없나요? 차가나 아니면 저희 집이나 내년에 있어요. 내년 어느 쪽인지 아세요? 내년에 아마 서가 쪽으로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올해 얼마 전에 고비를 한번 남기셨어요. 네, 나중에 이제 폐렴까지 오셨는데 세균을 못 잡아갖고 그것까지 이제 다 준비까지는 다 했었죠. 이제 마음의 준비들까지 이제 연명치료 하나 하고 그런데 병원을 옮기고 나서 또 다 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병원도 잘 가야 돼. 어우, 밑에는 미치겠어요. 병원도 잘 가셔야 돼. 네, 그래서 그쪽 뭐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 좀 큰 병원으로 가자. 여기도 그 동네에서 좀 큰데 아니 이쪽에 이제 조금 갔는데 거기서 좀 많이 좋아져서 갔고 퇴원하셨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자기 나이 45년생이세요. 45년생이요? 네. 45년생이면 닭 드시네요? 79세? 예, 맞을 겁니다. 네. 어이구, 고비 79세. 3월 18일 음력. 3월 18일 음력. 또? 고비 넘기긴 넘겼는데, 내년에 네. 좀 안 좋아, 그래도.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맨 위에 두 분. 44년생? 네. 44년생 조정자. 아니요, 아니요. 네. 45년생. 네. 네. 잔나비 때. 그렇죠. 아버지가 잔나비 80. 때. 생일은요? 거기 잠깐만 4월 10일인가? 여기 있구나. 네, 거기 다 있습니다. 네. 3월 17일. 네, 음력으로. 조정자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45년생? 3월 12일. 닭띠. 어디 조씨죠? 한양조씨로 알고 있거든요. 한양조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내년에 나가는 삼재야. 그렇죠. 내년까지 나가는 삼재. 응. 내년에 나가는 삼재인데 네. 아버지가 좀 안 좋고 시합 저기 장인인이 좀 안 좋네. 그럴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 한 해 졸추장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아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안 맞죠? 안 맞지. 닭대하고 왼수끼리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살으셨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맨날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활력인데 자기 당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셔야 되는 건데 하셨죠. 바깥에서도 많이도 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바람도 3월 7일생이 잘 암도 못 말려. 외아들에. 그러니까 당신이 고집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많이 폈어 사실은. 그렇죠. 엄마 속이 썩어라 뭉들어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또 왜 나이 연세 드셨으니까 네. 또 늙어서 보자 엄마가 일을 갈았거든.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 바뀌었거든. 보면 재밌어요. 바뀔 수밖에 없지. 남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힘을 못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신 거지. 아이고. 내년에 복을 네. 잘못하면 두 번 입을 수가 있어요. 두번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각오하시면 좋습니다. 준비. 예.
연세들이 좀 되셔가지고. 네. 아이고. 따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시네. 근데 엄마도 사실은 몸 안 좋아. 엄마는 소병이 많네. 저희 어머니요? 응. 소병 많죠. 응, 소병이 아버지 때문에 진짜 많네. 그렇죠. 근데 네. 아버지 돌아가시잖아? 네. 싸운 정도 정이라고 네. 미혼 정이라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 3년 안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왜 계속 싸우시면서도 아버지는 챙기시는데 막상 또 옆에 응, 3년이나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2년, 3년 안에 초상, 초상, 초상 알고 소리가 들려요. 세 번.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사장님 사람 조심하셔. 사람 조심이요? 네, 인간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설을 조금 있습니다. 구설을 조금 조심하셔. 아마 구설을 조금 조심하시고 아들 좀 챙기시면 괜찮아. 다른 거 집사람은 괜찮고. 네. 뭐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네, 조심하세요.